지난달 택배 대리점 소장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죠. 그 사건 이후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CJ 대한통운 대리점을 조사해 봤더니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주가 반이 넘었습니다.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까지 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리점 소장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바로 그 작업 현장, 지금은 어떤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애들 좋아하는 친구가 애가 셋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게 제일 충격이에요. 얼마나 그랬으면 대체 그런 생각을 먹었는지 걱정하는 친구가. 대리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노조 소속은 아니세요? 네, 그렇죠. 같이 얼굴 보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웃을 때는 웃지만 솔직히 속이 다들 자기 속이 아니거든요. 유서에서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된 노조원들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경찰 조사도 받아 나갔고요. 그래서 죽는 사람에는 안타깝죠. 애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터미널 한켠에는 택배가 쌓여 있습니다. 무슨 일하고 저한테 시켰잖아요. 왜? 배송 안 하는 거예요. 배송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이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날 소장이 전까지 택배 차 끌고 배송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도요? 예. 과거에는 친했던 동료들이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변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석기 의원이라고 구속됐었잖아요. 그쪽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정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택배 발삭자 살짝 담갔다가 노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노총 위원장과 택배노조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악이에요. 이게 극단적 선택을 이루게 했고 그 이후에도 빚이 많아서 그랬다는 등 이렇게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죄질이 나빠요. 노동조합은 약자, 가난하고 전통적으로 못 배운 사람을 위한 울타리, 그 보호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자로 변해서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폐약질하고 갑질하고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노동조합법상 권리만 주장하면은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 조항도 필요하다. 지금도 익산에 물건이 쌓여있잖아요. 그거 노조원들 물건 아니에요. 왜 그걸 물건을 자꾸 봐? 노조원들이 얘기하는 악덕 업주 있을 수 있어요. 악덕 대리점 있을 수 있고. 근데 악덕 노조원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